다음은 국정감사 관련 보도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동서발전 사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주택 대출을 해주고 임원 임금을 30%가량 올린 울산 항만공사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저녁 8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올해 4월 취임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과 관세청장을 거친 김 사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지난 4월 김 사장이 취임할 당시 노조에서 에너지 비전문가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난 그 총선에 낙선한 그런 보은 인사의 그런 제안이 와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누가 제안을 하지 않고 그 본인이 알아서 동서발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의원님께서 제 직무 기술서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제가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응모를 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울산 항만공사가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기관장과 임원의 과도한 급여 인상률을 문제 삼았습니다. 울산 항만공사 급여가 2018년에서 2020년 3년 사이 기관장은 29.9%가 임원은 25.7%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사 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임금들 인상들이 이렇게 있었는지 조정 방안까지 해가지고 종합감사 결과 때까지 해수부에서 직접 제출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연봉 수천만 원을 받는 직원들에게 저소득층 대출 금리보다 낮게 대출해 주는 건 방만 경영이자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2018년 1.79%에서 2020년 1.23%, 올해 0.85%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이 저 금리가 코피스 금리에 연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시정을 하기 과도한 혜택 아닙니까? 이와 함께 울산 항만공사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부서별 단합대회를 열고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